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애굽 나라에서 속국이 돼서 바로의 속박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으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가득한 중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가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실로 바로의 정책을 살펴보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간악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취급을 하면서 고통으로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고된 노예의 삶으로 속박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애굽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 나라에서 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의 정책을 살펴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로 바로를 위해서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만들기 위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식해서 마치 불에 달구면 더 강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중다하고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정책은 더 강력한 정책을 써서 그들의 정신을 무력하게 하며 천부적인 재능을 없애기 위해서 중노정을 시키면서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을 간교한 정책을 썼습니다. 애굽인들과 혼인하여서 애굽으로 동화를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상들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로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정책으로 교묘한 관계의 정책을 하였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악한 주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예를 향하여 인생으로서 스스로의 사람 인격을 간주하기보다가 하나의 객체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은 처음에는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스스로의 고통을 극복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나름 그곳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욕을 가지게 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노예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내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냥 살아가면 되지. 처음에 몇 번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되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어느 순간에 화인맞은 심령이 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자신의 주장이 상실된 자가 돼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의지와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그려려니 라고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참된 삶의 의식이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서 결국에는 죄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애굽에서의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중독의 삶으로 비참한 삶을 탈피하길 보다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채 죄의 수고굴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죄악 속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의 삶엔 현대 문명, 고도로 발전된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류의 과제, 죄의 짐은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 애굽의 바로의 속박 아래서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상실해서 육신의 정욕, 안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삶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서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으로 의로운 삶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즐기며 안락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이 화인맞은 심령이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종로로 타면서 세상 신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애굽 바로의 속박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상의 선물, 최대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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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여서. 아멘. 구원은 구원을 받게 해서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를 하거나 고향을 나가거나 삼천 번의 절을 하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닌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네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득세를 한 장면입니다.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해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으로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난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반면에 암흑이 득세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온전하신 의인이신 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죄가 됨으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으로 어둠으로 온 땅에 빛을 잃고 어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이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인류는 결국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으로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악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세상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흑암의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원하신 새 언약,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현상의 두 번째로는 51절 말씀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화목해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어졌다는 자신입니다. 성막 지성소로 구별해서 세운 대제사장에 그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성막 지성소로 이제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만민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영생의 길은 구원의 길은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나 선행으로나 지식으로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온전히 붙잡는 심령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52절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되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생의 부활을 영생의 소망을 증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4대 기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현장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 증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가지의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른 성도들에게 흑암의 죄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승리에 휘장가루에 열어놓으신 산길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권세로 죽으면, 우리 인생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닌 내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들의 관심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부유를 추구합니다.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부요 인분을 추구하면서 얼만큼 가졌냐, 얼만큼 배웠냐, 재산은, 직장은, 학력은, 주택은 몇 평이냐 되냐, 자동차는,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이 진정으로, 내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렀냐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아내를 불러오라,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종로로 타면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아내를 불러오라, 내 자녀를 불러오라, 내 부모를 불러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 사람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본질로 되어 있기에 전두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무의미한 허망한 인생들이 아닌,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이 본질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과제인 우리 인생들은 어디서 왔다가, 과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면 왜 사는 건가,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류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해답을 얻고자, 그 명확한 답을 얻고자 그 시대마다 지금 21세기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학자들이 고도의 최첨단의 기구로 우주를 탐색하면서, 고도의 학문으로 연구의 연구를 탐구하면서 거듭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결론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퀘션 마크를 낚인 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이 정답은, 이 해답은 오직 진리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해답과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신 심령들이 되어줄 때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왜 존재하며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이런 의문들이 풀어지고 자신의 존재 여부의 가치를 깨닫게 주심으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